올 2022년에도 또 중국 수천성 야안시에서부터 중국 산샤댐의 붕괴 위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5월 20일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달 5월 20일 중국 현지 시간 오전 8시 36분 36초에 중국 수천성 야안시 한위안현에서는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도 20km로 얕아서 그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하루 전날에 뉴질랜드 근처의 맥쿼리 아일랜드에서 규모 6.9의 강진, 남태평양 통가에서 규모 5.9의 강진, 그리고 하루 전날인 5월 18일에는 일본 동북지역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중국 산샤댐과 바이어탄댐을 향하여 대지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5월 20일 중국 현지 시간 오전 8시 36분 36초에 중국 수천성 야안시 한위안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한 지 10일 뒤인 6월 1일 오후 5시 8초에 이번에도 두 번째 또 한 번 산샤댐 근처의 쓰촨성 야안시 누산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진원의 깊이는 17km로 얕아서 충격이 컸습니다. 그 후 3분 뒤에는 쓰촨성 야안시 바오싱현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속 두 번의 강진이 야안시에서 또 발생을 한 것입니다. 6월 1일에도 저는 지진 영상에서 수천성 야안시의 지진에 대한 위험 시그널로 보인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많은 분들께서는 작년에도 산샤댐 붕괴설이 많았으므로 별일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일 뒤인 6월 10일에 이번엔 세 번째로 역시 이번에도 쓰촨 아바현에서 무려 11번의 연속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규모는 6.0부터 5.8과 5.2 등등 대부분 강진이었습니다. 6월 10일에 제가 세 번째, 3일 전에 제가 세 번째 중국 수천성 지진과 산샤댐 붕괴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자 이번에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함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셨고 많은 분들이 정말 산샤댐과 바이어탄댐이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산샤댐과 바이어탄댐 등의 붕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쓰촨성 야안시의 지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폭우로 인하여 강수량의 기준치는 이미 넘어서 곳곳에서 물난리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최악의 홍수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중국 전역에 최근 만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최악의 홍수를 겪은 데다 세계 최대의 산샤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작년 7월 1일에 제2의 산샤댐이라고 불리는 바이어탄댐의 첫 가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산샤댐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전 세계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2의 산샤댐인 바이어탄댐을 또 급하게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완공한 것입니다.
바이오탄 댐은 벌써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오탄 댐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 심각한 자연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탄 댐이 위치한 이 쓰촨성, 최근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쓰촨성과 윈난성 일대 지형은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 중국 전문가들조차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무리하게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 완공된 이 중국의 이 바이오탄 댐은 산샤댐보다 더욱 큰 붕괴 가능성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곳에서 균열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샤댐이 붕괴되면 우한, 난징,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가 침수가 되며 최악의 경우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샤댐과 진사강의 바이오탄 댐이 도미노 붕괴가 함께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중국에 발생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이 곧 강력한 태풍이 올 시기이고 중국은 과거 1975년 8월에 허난성을 덮친 초강력 태풍 나너로 인하여 화이어강 유역에 큰 홍수가 발생하며 반차오댐을 비롯한 주변댐 무려 62개가 연달아 무너졌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2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또한 680만 채의 주택이 붕괴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1975년과 같이 반차오댐을 비롯한 62개의 댐이 도미노로 무너졌었듯이 산샤댐이 붕괴가 된다면 진사강의 4개의 댐들인 시러두댐, 샹자바댐, 우둥더댐 그리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 제2의 산샤댐인 바이오탄댐까지 진사강의 4개의 댐들도 도미노로 붕괴가 함께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6월 12일 일요일 저녁 9시 46분에는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무려 규모 5.1의 강진이 또 발생하였으며 그 옆에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도 규모 4.4와 3.8의 연속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그러하였고 일본의 대지진과 중국 산샤댐 근처의 이 쓰촨성의 강진은 연동되어서 비슷한 시기에 이 강진들이 발생하였으므로 중국 쓰촨성에서 추가적인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샤댐과 바이오탄댐 등의 붕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